씨가 시설에 들어갔다가 또 그 시설에서 이런 뭐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탈시설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동생의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거는 왜 혜정이는 시설에 가야 하나요? 라고 부모님한테 여쭤봤을 때 시설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집보다 여러 가지 뭐 가정 우리 형편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우리 집보다 시설이 혜정이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이야 라는 이제 식의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 시설은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동생이 있었던 시설에 어떤 학부모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그 내부 고발을 통한 인권침해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되었고 근데 놀랍게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또 너무 많이 달랐어요. 저는 모두가 이 문제를 드러내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를 다 같이 고민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문제를 드러내기보다는 덮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서 아, 시설은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보호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가족들과 돌봄에 지친 가족들과 그 장애 당사자를 분리하는 공간일 뿐일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비로소 제 동생이라고 한 인간이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또 만났었던 여러 장애 인권 영역의 활동가들을 통해서 탈시설이라고 하는 명확한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게 진짜 쇼크였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아, 탈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맞아요. 그냥 수많은 이제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좋은 시설을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했지 시설 밖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자립할 수 있어 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사고, 그런 관념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근데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이제 탈시설이라고 했을 때 이게 장애인을 위한 게 맞나? 처음에는 궁금해서 더 알아보게 됐었고 이제 직접 알아보니까 아,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구나 하고 좀 알게 됐었던 경험이 저도 있어서 그러면 이 탈시설을 할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 관념을 깨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여러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탈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차별의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키워드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시설에 살고 있는 중증 발달 장애인인 장혜정 씨가 이 풍진 세상에 어떻게 자립한단 말인가라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탈시설은 굉장히 그냥 비현실적인 아이디어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과연 장혜정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나 비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사회의 문제인 것인지를 보면 사실 저라고 하는 사람도 저는 이제 비장애인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거든요. 할 수 없는 것들에 끝없는 목록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아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한 사람의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건데 똑같은 원칙이 장혜정에게 적용되면 왜 안 돼? 이게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질문인 거죠. 우리가 정말로 같은 어떤 헌법 아래에 평등하고 동등한 시민이라면 제가 가지는 권리는 장혜정도 가져야 되는 권리이고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제 것이라면 장혜정에게도 그것이 주어져야 되는데 근데 제가 필요로 하는 도움과 장혜정이 필요로 하는 도움의 종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다르면 다르게 지원하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탈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일단은 중요했어요. 근데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기까지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정리하게 된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물적인 조건들이 또 인적인 지원들이 중요하잖아요. 아직 지금 이제 그건 제가 정치 영역으로 오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여전히 어떤 시설에 살고 있다가 지역사회로 나온 사람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물적인 지원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역부족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개인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24시간 지원이 제 동생은 필요한 사람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그냥 24시간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어른이 되면 영화에도 좀 일부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6개월은 우리가 알아서 생존해야 되는구나 라는 계산이 나왔고 그 6개월의 먹거리를 아주 힘들게 애써서 벌어놓아야 되는 일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단순히 사람이 밥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삶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이 시설에 있는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사회의 관계망과는 거의 완벽히 단절되어 있는 장혜정에게 어떻게 이 관계망을 복원해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사실은 훨씬 더 본질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설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세상과 단절시키는 그렇죠. 네, 맞아요.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나와서도 충분히 지금 산 증인으로서 혜정 씨가 즐겁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항상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어른이 되면이라는 이 영화가 혹시 2편, 3편도 계속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엄청 있어요. 아~ 네. 사실, 이제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어른이 되면 2는 의원이 되면 아니냐. 아~ 이러면서 언니와 동생의 달라진 일상을 막 이렇게 찍으면 어떠냐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진짜로 저는 어른이 되면을 찍을 때 그 왜 보이후드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같은 배우가 나와가지고 계속 시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속에서 이제 찍어가는 영화인 것처럼 이 어른이 되면도 계속 시간 속에서 찍어가면서 결국에는 이 두 자매가 진짜로 어떻게 무사히 할머니가 되어가는지를 이제 작업으로 쌓아가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언제라고 2, 3는 반드시 나온다. 기대해 주세요. 왜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한 10편쯤에는 무사히 할머니가 되었다. 그렇죠, 맞아요. 무사히 할머니가 되었다면서 이제 그런 해피엔딩이 네,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기대해 보면서 또 이 주변에서 동생이랑 같이 탈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 부모님이 제일 반대하셨어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혜정을 데리고 탈서를 하는 것을 되게 이타심으로 한다고 오해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거지만, 그러니까 장애 자녀에 대한 돌봄은 부모의 몫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이제 형제자매가 짊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미안함 그리고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앞에서 이것은 혜정이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혜정이가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혜정 씨 고집이 언니 닮으세요? 아 맞아, 혜정이 더 심하죠. 제가 늘 배운답니다. 저렇게 마지막까지 요청하고 요청해야 반드시 이루어진다. 커피 그래 이루어지죠.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는 부모님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고 친구들의 경우에도 걱정들을 많이 했죠. 왜냐면 제가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인지를 아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한 사람을 돌본다고 하는 건 정말 모든 게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후회하지 않겠냐 이런 종류의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죠. 네. 네, 지금은 또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걱정하는 친구들한테 너네가 도와주면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그것을 관찰하고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일부로 들어와주면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가 있고 부모님께서도 그때에 비하면 훨씬 제가 어떤 마음으로 뭘 하고 싶었던 것인지를 이제 보면서 시간 속에서 아 저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관점을 바꾸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부모님께서도 이제 시설로 보내는 결정을 어쨌든 이제 하셨었던 과,
과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나와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관점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그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내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제 자식들을 사랑하시니까 저랑 제 동생이 즐겁게 사는 걸 보여드리는 게 이제 가장 큰 이 납득의 변화의 기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또 그 행복하게 이 자매가 계속 같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좀 한편으로는 아, 탈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인식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의원님께서는 이 탈시설에 관심이 많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해오신 만큼, 이 관련된 법제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 지금 이제 21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제가 주력을 해야 되는 법안이 두 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떤 건가요? 네, 하나는 탈시설 지원법이라는 게 있고,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이시고, 저는 이제 공동발의하고, 재정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는 이제 법안인데요. 그러니까 탈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법적으로 이 개념을 규정을 하고, 인권 침해가 일어난 그런 시설들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탈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만드는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는 법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은 장애인들이 특히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제 1년여가 지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웠던 건 그거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막 우리 사회에 확산됐었을 때 지역사회에서는 사실 감염 예방을 위한 정책은 거리두기 정책이었는데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였단 말이죠.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 것은 동일 집단 격리로 그 시설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있게 만드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가둬둔 거네. 맞아요. 이미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격리되어 있는데 이중의 격리 조치를 취한 것이고 근데 이것도 또한 이제 보호가 명목이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집단 감염이 훨씬 더 취약한 상황이다. 그 코호트 격리 때문에 라고 하는 게 밝혀져서 이제는 법으로 이제 어떤 장애인 시설 안에서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모든 거주인들을 분산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에 필요한 뭐 활동 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의무를 명시하는 법으로 이제 긴급 탈시설법, 코로나 긴급 탈시설법 이런 이름으로 이제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예. 근데 보면은 이게 시설, 뭐 코호트 격리 같은 조치들도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좀 관리를 하기 편한 네, 그런 행정 편의 위주의 정책이고 정말로 동등한 시민으로서 그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조치를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한국의 상황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UN 차원에서 이런 집단 감염병 발생 시에 시설 거주 정책은 반드시 긴급한 탈시설로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의 어떤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정말 지역사회 통합으로의 큰 한 걸음을 내딛게 될 수도 있다. 희망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렇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을. 네. 네, 그럼 이제 탈시설 지원법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그동안 좀 준비해 오셨던, 준비하셨던 법안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장애인권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을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장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법인데요. 장애인 권리보장법. 네.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복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장애인복지법인데요. 이 장애인복지법은 어떤 의미로 보자면 약간 그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시설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같은 법의 다른 데에서는 이제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한 권익 옹호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탈시설이라고 하는 가치에 비추어서 보자면 시설이 하나의 서비스다. 복지 서비스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안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체계상의 그 안에서 어떤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순이 존재하지 않도록 정말로 장애인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기본법 수준에서의
이제 권리 장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되어져서 다듬어져 온 법이 장애인 권리보장법인데요. 그걸 저희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제정된 이제 여러 법안들로 인해서 또 도움을 받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당사자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네, 일단 제가 의원들이 법안을 많이 발의하지만 그 법안들이 모두 통과가 되진 않고 정확히 말하면 통과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초반에 제가 발의를 했었던 이 24시간 활동 지원, 그러니까 만 65세 이하 이상 연령 제한 폐지하는 법, 그리고 이제 국회에 있어서 이제 수어 통역에 관련된 법은 두 가지가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당사자분들한테 되게 개인적으로도 또 어떤 이제 의원실 차원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그 저희 이 앞에 있는 감사패도 사실 이 농아인협회에서 직접 저희 의원실을 찾아오셔서 제 사진을 또 막 이렇게 쑥스럽지만 조금 더 미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포샷이야기를.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 소통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서 이제 국회법 일부 개정안으로 이제 기여해 준 점을 이제 그런 감사의 뜻을 담아서 이제 패를 주신다라고 네. 이걸 이제 전해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 이제 65세 조항도 사실 네. 그런 현대판 고려장,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독소 조항이었었는데, 이 65세가, 사실 65세가 지난다고 해서, 노인이 된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닌데, 받고 있던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 이게 사실 실체적으로 장애인, 노인분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조항이었거든요. 근데 이 덕분에, 내가 이제는 걱정 없이 노인이 되는 것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고맙다고 손편지를 적어 보내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2,000원 후원했다. 더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더 열심히 하면 또 후원하겠다. 막 이런 손편지 내용이 확 있는데 제가 막 소름이 네, 맞아요. 정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국민들의 존재를 국회에서 인식하고 그 존재를 위해서 뭔가 활동한다는 것에 큰 기쁨 이런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네.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2021년인 이 지금은 좀 그래도 장애인에 대해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은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몇몇 분들은 이런 인식, 장애 인식에 대해서 좀 아직 예전과 네, 같은 그렇죠. 네, 그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차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많은 시민들은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당황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언제나 식별 가능하고 명확한 행위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차별은 눈에 보이는 차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차별보다 잘 안 보이는 차별이 훨씬 많아요. 차별이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생활의 면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똑같이 답습해서 하고 있는 것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사실은 차별이었다는 걸 지적당했을 때 이걸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왜 정치인분들도 계속해서 이게 장애인 비하 발언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의식하지 않는 그 무의식 중에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무언가를 좋지 않은 것, 하자가 있는 것, 나쁜 것에 빗대는 방식으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제 내려오는 건데 예를 들면 그래서 정책에 있어서 뭐 절름발이 정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앞에서 이제 누군가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 당사자가 있다면 과연 그 말이 어떻게 들릴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죠. 그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 장애 비하 발언이고 어떤 누구보다도 공적인 윤리를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차별을 지적받았을 때 시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낙인을 찍자고 그거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함께 개선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별은 아주 나쁜 어떤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차별을 해요. 알면서 혹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걸 그만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좀 더 어떤 그런 장애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개선하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차별에 대해서 돌아보고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고쳐나가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차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네, 차별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면서도 차별할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알아나가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모르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다 알아라고 생각하면 배우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차별을 잘 모른다. 는 거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탈시설도 굉장히 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접점이 좀 많아져야 맞아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같이 있어보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절름발이 뭐 정책 이런 표현도 그런 절름발이가 그 발을 저시는 분들을 눈앞에서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편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체장애인 친구가 어릴 때부터 있었다면 절대 절름발이 정책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어떤 지금까지의 분리된 환경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섞이고 더 많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같이 있는 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 자연스러워진다면 이런 차별도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은 국회의원 임기 안에 내가 이 법안은 꼭 제정하고 가고 싶다 하는 법안이 있으시다면 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발의하는 모든 법안들이 다 굉장히 소중한 법안이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이 동생의 탈시설을 이제 지원하고 함께 살아가는 경험이 저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온 경험이기 때문에 이 탈시설 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21대 국회에서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것이 22대도 와야겠지만 21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저의 입법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 네, 꼭. 예, 국회 문턱을 통과해서 네, 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중들에게는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늘 고민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문제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모든 문제가 늘 쉽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사실 굉장히 많은 오래된 문제들은 어렵기도 한 문제들이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처럼 세상이 불확실해지고 또 불평등이 심화되고 뭐 초유의 감염병 사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중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치인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쑥스럽네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기를 이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찾아온 이후 약 1년여를 함께 겪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서로에게 우리가 연결되는 능력, 안전하게 연결되는 능력, 서로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지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서로에게 의지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그런 확신을 실제 변화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휴먼 다큐 희망인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희망인도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특별한 분을 만날 계획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죽인다 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서 굶어 죽지도 굶기지도 않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흐르는 시간들은 내 몸만 들어가라 우리가 좋아한 그 가게에 앉아 오늘 처음 이별에 온 외계인들처럼 웃을 거야 뭐라고?